저는 그 힘을 믿어요. 가치를 계속해서 실현하고 누군가가 따라하게 하고 저희가 콘텐츠로서 공유하면 그 30명, 50명에서 갑자기 몇백 명 단위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칼만 쓰고 불만 쓰는 게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건 요리 교육자건 그것도 요리사일 수 있다. 그 요리를 13년 동안 하니까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지에서 기획과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드미 정미듬이라고 합니다. 지지에서 메뉴 개발과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는 꾸미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희 지지는 2, 3년 안에도 약간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발빠르게 좀 변화하는 그런 혁신적인 요리사 브랜드입니다. 미슐랭 가이드라고 단계가 미슐랭 빅구르망, 미슐랭 플레이트, 미슐랭 원스타, 미슐랭 투스타, 미슐랭 쓰리스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미슐랭 원스타랑 미슐랭 플레이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크리에이터 업무 위주로 저는 해왔어요. 컨텐츠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책을 쓰고 뭐 세계여행 가서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고 컨텐츠 크리에이터적인 활동을 저는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힘을 믿어요. 나만 좋아도 되게 좋지만 이 좋은 감정을 남들이 또 봤을 때 저희가 콘텐츠로서 공유하면 그 30명, 50명에서 갑자기 몇백 명 단위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요리 엘리트 교육을 받은 집단이라고 하는데 요리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희 브랜드는 요리를 더불어 콘텐츠를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 이면을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저희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장사의 리얼리티 과정, 환경 친화적인 메뉴를 만들고 친환경적인 패키징을 만드는 과정부터 버려지는 그런 식재료를 좀 활용해서 저희만의 요리를 재해석하는 말씀드린 요리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저희만의 좀 약간 이색적인 레시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는 모두가 하면 예를 해요. 예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뭔가 우리만의 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뭔가 조미료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만이 아니라 저희의 이야기를 좀 더 추가를 한다는 거죠. 칼만 쓰고 불만 쓰는 게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건 요리 교육자건 그것도 요리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요리에 대한 좀 더 다양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 후배들에게 안 좋은 건 되풀이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좋은 거는 미리미리 실천하게 하는 약간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게 탑재가 된다면 되게 습관처럼 나올 거예요. 나중에 머리가 커서 그거를 습득하려고 하면 좀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는 거와 뭐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제로 베이스 상태라면 더더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기록을 남김으로써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는 층계를 진검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메시지고요. 내가 지지의 콘텐츠를 소비하면 뭔가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야.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하는 거야. 그런 브랜드가 되고자 함이 좀 기본적인 가치관이자 조금은 비전인 것 같아요. 그 요리를 13년 동안 하니까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되는 것 없이 버려지는 것 없이 특히 요리사들이 노력할 때 뭔가 지속가능한 요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요리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리를 배우는 사람들도 단순히 맛있고 돈 많이 벌기 위한 요리보다는 정말 롱런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좀 못난이 농산물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채소가 자라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중들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건 맛에는 차이가 없지만 훨씬 더 저렴해요. 오히려 더 당도가 높은 것들도 많고 상품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외형적으로나 조그만 흠집 그런 것들을 이제 못난이 채소라고 부르죠. 외형은 예쁘진 않은데 맛은 다 똑같거든요. 못난이 감자 같은 경우도 뭔가 움푹 패이고 이렇지만 갈면은 다 똑같거든요. 갈아서 기름을 두르고 부쳐서 감자전을 만들면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얘기를 하면 신기하다 일반 감자보다 더 맛있는데 라는 말도 들을 수가 있고 지금 현업에 계신 강병욱 셰프님이라고 계세요. 못난이 제품을 가지고 진짜 고급 레스토랑을 여신 걸 봤는데 B급 재료를 활용한다는 거죠. 이게 좀 더 뭔가 환경적으로나 지지가 펼치는 그런 가치관하고 좀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에 있어서도 되게 경제적인 가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못난이 좀 채소를 좀 되게 선호했던 것 같아요. 선호하고 있고 그게 외국에서 푸드 리퍼브라는 운동이 있는데 B급 농산물 재료를 활용해서 완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좀 소비를 촉진시키는 운동이거든요. 푸드 리퍼브라는 개념 자체를 저희 브랜드의 이념으로 가져와서 소비되지 않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좀 고생을 하시는 소방관분들이나 의료진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만든 도시락과 샌드위치를 나눠드리기도 했고요. 청량리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청량리에 이제 경동시장이라는 시장 상인들이 되게 모여있는 곳인데 그쪽이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난 상인들, 그분들 아마 식사를 못 하셨을 것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음식들을 그분들한테 좀 제공을 해드리자. 막 울먹거리면서 너무 청년들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도 그때 알았어요. 굉장히 봉사라는 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만이라도 뭔가 행복할 수 있다면, 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 기분 좋아질 수 있다면, 허기를 달래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봉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아, 맞지. 내가 이래서 내가 요리를 좋아했지. 그래서 봉사활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하거든요. 소통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이 있는 역할도 하고 마음이 풀어지고 자기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저희는 그런 가치를 계속해서 실현하고 누군가가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비전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한 두 청년이 또 하나의 요리 브랜드의 레퍼런스가 됐으면 좋겠고 평생 생각해둔 말이 있는데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저기가 내 종점이야 라고 달려가기보다는 가끔 쉬어도 보고 뭐 뒤돌아서 한번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좀 더 과정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과정에 좀 더 의의를 둔다면 좀 더 재밌고 멋지고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